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굿모닝 에버바디, I'm Dr. K야. 자, 태풍이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무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실제로 기후도 태풍처럼 지나가고 있고, 자, 우리나라 주식시장 앤드 전 세계 주식시장도 태풍 속에 휘말려 있다, 그렇게 말씀드려도 큰 과언이 아닐 겁니다. 자, 전일 미국 다우존스 마이너스 3.0% 하락했고요. 나스닥 마이너스 0.13% 하락. 그리고 독일 마이너스 0.16% 하락했습니다. 자, 중요 이슈들 몇 개 있는데, 미국 중국 협상 중에 서로 관세 주고받았답니다. 160억 불 규모의 수입품에 서로 관세 25% 부과. 그리고 트럼프 탄핵설 스물스물 또 나와 있고요. 뭐 예전부터 있었습니다만, 자, 트럼프가 자기가 뭐 탄핵되면 주식시장 폭락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자, 남북한 화해 모두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이산가족 상봉 계속 진행 중이고, 남북 개성 연락 사무소 실질적으로 거의 재개했다. 그리고 GP 내에 DMZ 근처에 그 GP 축소한다 등등등등 여러 가지 뉴스 나와 있고요. 트럼프 좀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자신의 정치적인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려면 북미 종전 선언 이런 거 해내야만 지금 여러 가지 자신 반대를 자신에게 반대하는 그런 세력들에게 보여주기식이라도 되기 때문에, 자,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에게는 나쁘지 않다 진행 상황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로 조금씩 밀고 당기기는 있을 수 있으나 큰 문제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FED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 4달 금리 인상 거의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2%대에서 2.25% 정도로 인상하겠다는 게 거의 예고되어 있고요. 하반기 한 번 더 나올지 안 나올지는 미지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시작했어요. 장 시작했습니다. 자, 오키님, 제가 방송 보니까 채팅 못 읽고 넘어갔던데 닥터K가 이렇게 섬세한 사람입니다. 카프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6월 15일 7,800원. 자, 왜? 본인은 하나라도 그 궁금해서 올려놨는데, 뭐 본이든 아니든 넘어가면 그렇잖아요, 그죠?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신 분들,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자, 계신 분들 1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출석 체크하겠습니다. 자, 저하고 아이디 익혀가지고 손해될 거 하나도 없어요. 열심히 참여하시고 댓글 좀 남기시라 했는데, 공부하신 분 한 분도 안 계십니까? 댓글 거의 안 달렸던데요. 채팅방 초대합니다. 무료입니다, 무료. 대상 이야기 안 합니다. 자, 전일 니케이도 플러스 0.2, 그 다음에 대만도 0.5, 자, 중국도 그만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중국 서로 무역, 그러니까 분쟁에 대한 부분은 큰 이슈는 아닌 것 같다. 다만 좋은 쪽으로 타결되면 시장이 급등을 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큰 데미지는 없다. 이거 그냥 많이 올라서 잠깐 눌리는 거거든요. 그거하고 큰 연계 없다. 그리고 해외 선물 시장 보면 전일 크게 요동 안 쳤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크게 요동 안 쳤다고요. 그러니까 일단 시장 열렸으니까 한번 보고요. 자, 우리나라 야간 선물 시장에서 마이너스 0.22 하락. 자, 외국인 608계약 매도했습니다. 자, 최근에 스트레이트로 좀 오름 감 있기 때문에 콜옵션은 낙폭 좀 있고요. 그에 비하면 풋옵션 상승을 많이 못해요.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 기대감이 좀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기대감이 많은 쪽이 푸시였다면 하락을 강하게 하겠다 싶었으면 좀 빠졌기 때문에 이게 급등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이 올라야 돼요. 근데 낙폭이 더 커요. 오른 거 더 많이 까지게 만들었다, 이해되십니까? 왜냐하면 콜옵션 풋옵션의 이 양쪽의 합을 된 게 점점 줄여져 가야 된다고요. 그거 주식 기초 강의 안에 보면 있으니까, 선물옵션 관련돼서 간단하게 돼 있으니까 그 정도는 알고 가셔야 됩니다. 시장 개장했습니다. 자, 코스피 마이너스 0.25% 하락 출발했고요. 코스닥 마이너스 0.22% 하락 출발했습니다.
자, 일단 여기 정도 선. 자, 마지노선 정도로 여기 정도 2270 정도 안 깨면 별 무리 없습니다. 일단 별 무리 없다. 여기 저점권만 지금 잘 지키면 좋겠다. 왜? 스트레이트로 좀 며칠 올랐잖아. 여기 쭉 보십시오. 그래서 적당히 여기 안에만 지키면 별 문제 없다. 오늘의 중요 관전 포인트입니다. 여기만 지키면 별 문제 없다. 위로 올라가면 더 좋지. 당연합니다. 자,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전일의 저점 정도만 지키면 별 문제 없다. 자, 이렇게. 왜? 코스닥도 제법 올랐지 않습니까? 그죠? 코스닥이 단기적으로는 더 좋아요. 강한 반등세 이후에 21 이평선 돌려내고 옆에서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보다 좀 더 낫습니다. 여기서 빵 하고 양봉 하나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좋아집니다. 자, 콜옵션 또 들어오고 있어요. 별로예요. 그러나 선물 외국계 608계약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계 자 거래소에서 15 규모로 크진 않습니다만 매도보다는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양호. 왜? 자, 이거 매수 기조를 좀 틀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해되십니까? 외국계 매수 기조를 좀 틀었다고요. 예를 들어서 전일 미국 중국 그런 상황들 때문에 안 좋았다. 장 예를 들어서 페이크였다. 밑에 페이크 했으면 이렇게 매도 규모가 이렇게 작지 않아요. 이 더 내려 꼽을 것 같으면 4천억 7천억 막 나와야 중간에 그러면서 흔들흔들 해야 되는데 서서서서 사주는 거 기관이 서서서 사주고 기관이 또 살짝 던져주는 거 외국인 살 받아주고 서서서서서 기관은 제법 여기 인근에서 기관은 제법 여기 인근을 방하려는 강한 의지가 보입니다. 현물과 선물을 통해서 안 밀려는 의지가 보인다. 저는 포착했어요. 제 생각이에요. 근데 그 생각들이 지수에 대한 판단들이 잘 안 틀린다는 게 닥터케의 강점이겠죠. 자, 큰 전강판 한번 보죠. 자, 삼성전자 필두한 IT 좀 쉬어가고요. 자, 반도체 코스닥 IT 살짝 쉬어가고 조선주 너무 많이 올랐어. 살짝 쉬어가고요. 건설도 그만그만 철강도 그만그만 증권 뭐 좋은 게 별로 없네. 그죠? 좋은 게 별로 없습니다. 남북 경협 강보합 은행 뭐 조금 보합 조금 강세 이거 뭐 쳐다볼 필요도 없어요. 별로입니다. 은행은 자 2차전지 조금 그만그만 제약바이오 하락 출발 통신이 그나마 보합권입니다. 통신이 한번 어저께 매수 타임이 났어요. 홀딩 가능한 권역입니다. 남북 경협 빠르게 돌아선 것 같고 자 체크해보죠. 콜이 늘어나면 안 돼요. 자 콜이 전일도 좀 있었어요. 콜 늘어나면 밑으로 한번 출렁합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장 초반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자, 두 번째 관전 포인트 선물 강하게 좀 잡아주느냐. 어저께 좀 던졌거든요 선물을요. 그죠? 어저께 좀 던졌어요. 자, 그럼 오늘 한 2천 계약 이상 좀 잡아주느냐 여부. 그 다음에 콜옵션 이거 20억 30억 또 늘어가면 밑으로 쳐집니다. 이해되십니까? 닥터케이 주식시장 초보 탈출 팁 11 콜옵션 개인이 사면 주가는 밑으로 밀린다. 12 개인이 풋옵션 사면 주가는 안 빠진다 올라간다. 그거 거의 퍼펙트하게 맞아떨어져요. 자 오신님들 다 반갑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여기까지가 포트폴리오입니다. 조금 처지고 있는데 별 무리 없어요 아직까지는. 자 중장기입니다. 직장인들 많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잘 대응할 수 있을 정도의 포트폴리오 꾸렸습니다. 혼자서 막 날라댕긴 그런 거 안 했어요. 와 키스트 그죠? 이런 거 그냥 이런 거 안 보여드린다고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 하면 여러분들 잘 대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런 거 잘 대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날라가네. 갭 상승해서 날라가네 애가 좋다고 회의 갔다 오니까 푹 빠졌어요. 여러분들 안 돼요. 닥터K가 포트폴리오 우량주 위주로 꾸리니까 양이 안 차시죠? 그런 욕심 버리셔야 됩니다.
단단하게 안정적으로 이러한 포트폴리오엔 매도 꼽아도 별 걱정 안 돼요. 이해되십니까? 이런 거 몇 천만 원만 꼽아보세요. 심장이 쫄깃쫄깃할 겁니다. 무슨 말 하고 싶어 하는지 아실 겁니다. 수익보다 안정성을 더 추구합니다. 닥터K는. 닥터K 지금 시그널 드리고 하는 거 여러분들 그냥 참고로 하십시오. 저는 리딩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조금 약점처럼 보이는 거, 제가 13년 트레이딩을 했기 때문에 현재 주식은 한 주도 안 갖고 있습니다. 해외선물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잘못돼 보이는 거 짚어드릴 수 있는, 그리고 낮게 조금 더 매매 포인트 나아지게 해드리고 싶은 트레이너입니다. 근데 생각을 조금 저도 이제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먼저 매수는 안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사십시오 하고 난 다음에 적어도 1분이라도 있다가, 그리고 배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거 제가 먼저 사고 제가 살아난다고 이게 움직일 것 같아요. 시총상인데 상관없는데 어쨌든 그래도 제가 페널티를 가지는 입장에서 사세요 해놓고 난 다음에라도 제가 사서 정말 여러분들 뭐 고액이 아니라 한 500만원 뭐 300만원으로라도 직장인들 그냥 여유자금으로 하면 될 수 있다는 거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생각이 조금 있어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왜? 저도 좀 더 활성화시키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우리는 또 계좌 이런 거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 이런 거 보여드리면 또 좋아하잖아. 사람들이 심리가 좀 그렇잖아요. 그죠? 고려해 보겠습니다. 자, 어저께 그리고 전전히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량 매수세 들어왔어요. 오늘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 쉬어가는 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호이아우 호이아우 47,000원까지 고! 밀리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오케이 바리? 이거 47,000원 위로 48,000, 49,000원까지 노려보고 있어요. 이거는 파닥파닥 안 할 거예요. 대응 안 할 겁니다. 자, 일단 양호. 자, LG화학. LG화학 수도하고 있어요. 자, 다음 타자로 순환매 돌아오면 이거 돌아서야 되는데 이거는 쉽게는 안 깰 겁니다. 왜? 여기 장대 양봉이 진짜 강력하거든요. 여러분들 지나간 상황을 잘 판단해낼 줄 알아야 돼요. 자, 주식을 투자를 경험을 많이 하시다 보면 나중에 자동으로 좀 몸에 배이기도 한데 이게 아주 중요했다고요. 왜? 이평선들 60일 이평선까지 그 강력한 저항 60일 정도 뚫어내면 추세 거의 돌렸다 보거든요. 이걸 강한 장대 양봉을 세우고 그 다음에 여기 거래량 썼다. 좋다 안 좋다?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돌려 세웠으면 여기는 지지될 가능성 높다 그렇게 판단한 거거든요. 별 걱정 안 하고 있어요. 양양 걱정하지 마라. 양양 양양 수업한다고 지금 못 듣고 있냐? 수급이 조금 흔들리고 있어 최근에. 근데 오늘 외국계 들어옵니다. 별 문제 없어요. 한번 딱 반등 나오면 보러스코는 무조건 돌았습니다. 걱정 없어. 자, 재빠르게 여기 위에 돌아서고 있어요. 삼성화재 어저께 사라 그랬어요. 삼성화재 외국계 조금이라도 우위입니다. 여기 안 깨요. 뭐라고요? 닥터K가 여러분들께 이야기하는 건 다 이런 것만 이야기한다고요. 이상하게 닥터K 이야기하면 잘 안 빠지고 갈 때는 또 한 번씩 붕붕 치던데 이런 생각하는 사람 있다 없다. 그죠? 이야기하면 잘 가고 잘 안 밀리는 이유가 이렇게 추세를 하락하던 걸 돌려낸 시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했어. 여기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날 추가로 사세요 하고 난 다음에 5% 날랐어요. 그리고 여기서 팔아먹고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전략적으로 시나리오 만들어 놓은 대로 그대로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밑으로 처지기보다 올라가요. 문제없습니다. 기관의 관심 최근에 또 외국계 손바뀜 나왔네요. 문제없습니다. 네이버 돌아섰어요. 여기 사자 그랬어. 추가로 샀으면 한 4% 먹었네. 전일 3%. 전일 몇 프로야? 전일 3.5. 지금 추가 상승 이거 다 풀었을 겁니다. 전부 풀었을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야기했으니까. 여기 다시 사자 했을 때 샀으면 무조건 풀었습니다. 자, 이거는 죄송합니다. 아, 목이 안 좋네. 786,000원에서 이렇게 엄봉 밀리면 절반 끊으세요. 그리고 다 던지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또 여기 적당히 밀리면 그 던졌던 거
다시 살 겁니다. 그리고 이거 돌파하면 위로 간다 봅니다. 그거 빨리 자신 없으면 그냥 적당히 들고 계셔도 상관없으나 여러분들 직장인이라도 한 시간에 한 번 정도는 볼 수 있잖아요. 화장실 간다고 나오세요. 나와서 화장실 딱 봤는데 이런데 막 처지고 하잖아요. 이런데 처지고 76만원 그럼 절반 정도 던지세요. 나중에 지금 말고 76만원 좀 안 맞다 여기 위에 고점까지 가가지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 겁니다. 거의 다 돌아서고 있어요. 야 삼성전자 좀 처지네. 상관없습니다. 현대차 여기 거의 바닥권이에요. 현대차 사고 싶은 사람 있으면 사세요. 현대차 사고 싶은 사람 있으면 사세요. 문제없어요. 한 바닥 두 바닥 세 바닥 쳤어요. 또 양봉입니다. 별 문제없어요. 자 이런거 안 사들고 가면 뭐 살겁니까? 우리나라 1등 차 메이커예요. 우리나라 안 망하는 한 이런거 안 망해요. 걱정 없어요. 삼성전자는 지금 사지 마세요. 밑에서 벌써 사가지고 올라갔는데 이거 눌릴 수 있다는 거 벌써 알고 있는 겁니다. 그냥 파닥파닥 대응 안 하는 것 뿐입니다. 현대차는 사세요. 실리콘웍스 여기만 지지하면 별 문제 없어요. 43,000원. 야 이게 장이 흔들려서 그런지 조금 흔들흔들하는데 외국계 일단 들어오긴 들어옵니다. 별 문제 없어. 여기만 안 깨면 한번 퉁하고 깨도 여기서 추가 매수하면 아 반등 나올 때 끊고 나오면 손실 별로 없다 생각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매수 가능하다 했습니다. 신규 진입은 적당한 입질 매수 정도는 오늘 외국계 약간 매도네. 그만 하니까 살짝 들어간 건 문제없어요. 기관 외국인 싹쓸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거 어느 순간 붕 띄웁니다. 밑으로 쳐져도 추가 매수하면 문제없습니다. GS건설 어저께 4% 이상 오르고 잠깐 쉬어주네요. 시장 보겠습니다. 밑으로 약간 처지죠? 왜? 콜옵션 15억으로 늘었네. 이해되십니까? 콜옵션 아까보다 늘었다고요. 그럼 주가 내려간다 그랬습니다. 주가 내려가죠. 야 이거 진짜 하나 아는 것만 해도 주가의 흐름 향방에 도움된다 안된다 도움된다 생각하면 7번 닥터K 만나기 전에는 이런거 안봤다 몰랐다 알고 나니까 좋네. 7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좋을걸요. 자 프로그램 매매 현황. 자 코스피 자 프로그램 일단 매수 들어오겠습니다. 60억 규모 코스닥은 마이너스 90억 규모. 자, 어저께 조금 많이 들어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 신 프로그램 종목별 매수 상위 삼성전자 오케이 마이너스 뜨고 있어도 별 걱정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있죠. 자 순매수 상위에 있다는 거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바스켓 안에 있다니까요. 닥터K가 바스켓이 뭐냐 아시겠지만 기관 외국인들은 자금이 크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매 컴퓨터가 자동으로 연동해서 현선물 간에 조금이라도 차익 생기면 차익 거래 내지는 프로그램 매매를 하기 위한 바스켓을 구성해 놓는다고요. 그것을 바스켓이랍니다. 뭐 10종목 이렇게 넣어 놓는 거 그 안에 다 있는 것만 닥터K가 접근했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지수가 올라갈 거 예상하면 시총 상위에 있는 거 담아놓으면 당연히 올라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올라갈 것 같아서 저는 담아놨다고요. 삼성전자, 네이버 있죠? 그 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있습니다. 그죠? 그 정도 있어요. HLB도 있네. HLB 좋잖아요. 요새 그죠? 자 셀트리온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OCI도 관심 좀 있어요. 조금 그럼 매도 상위 한번 봅시다. 하이닉스 있네. 일진 머터리얼 현대로템, LG전자, 신세계, 현대미포 이런 거 대충 참고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기계는 그렇게 때리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환율이 좀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여기 상단보다는 여기 하단에 있는 게 좋습니다. 반등 시도는 별로 안 좋아요. 자 그렇게 봤고 야 오늘 IT가 좀 쉬어갈 모양이네. 조선도 쉬어가고요. 그럼 어디가 강세냐 빨리 파악해야 돼요. 은행 좀 강세 이거 뭐 접근 안 할 겁니다. 은행 강세라도 바이오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유통도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석유화학이 돌아서면 LG화학 돌아설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수남에 예상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IT가 좀 주춤하고 화학 쪽이 돌아올 수 있다고 봤을 때 LG화학이 지금 보합이에요. 돌아서면 같이 1%대 2%대 반등 나오면 이제 마이너스 별로 없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한 2%대 이 정도 같은데 그거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양양이가 위에서 자기 말로는 잡았다. 빨리빨리 대응 못해서 그런 이야기 있는데 어쨌든 상관없어요. 플러스 돌아서죠. 순환매 예측도 크게 안 틀렸어요. 화학 쪽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잘 한번 닥터K하고 습관처럼 계속 오랜 시간 동안 같이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습관적으로 배일 겁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루틴이거든요. 하루하루의 아침에 루틴. 그죠? 남북경협 강세입니다. 좋은 사람들. 야, 승도님 또 플러스네. 야, 베리 굿. 자, 그러면 이후에 어떻게 돼야 되느냐. 자, 외국인이 현물을 사주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선물로 좀 받쳐놓기 때문에 밑으로 억수로 세게는 안 깰 거예요. 적당히 얘들이 자꾸 20억, 30억으로 가면 밑에 한번 출렁할지 몰라도 그거 딱 틀고 나면, 손 들고 나면 한번 딱 들어올리면서 적당히 멈출 가능성이 높은데, 왜? 너무 흔들어버리면 자기들도 모양 만들면서 서서히 사가는데 모양이 밑으로 확 쳐져버리면 에러가 생긴다고요. 종목이 흔들려버린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종목이 흔들려버리면 모양을 슬슬 만들어가고 있는데 종목이 밑으로 푹푹 쳐져버리면 다시 만들어갈 때 힘들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면 이번 3번. 이해되시면 3번.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심하게는 안 흔들고 적당히 흔들다가 적당한 위치에 갖다 놓을 가능성 높다고요. 전일도 적당히 흔들다가 원하는 자리에 딱 갖다 놨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리 잘 안 하는데? 돈 수억 깨지면서 배운 겁니다. 몸으로 느낀 겁니다. 그래서 비교적 잘 맞아요. 나중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세부 종목들. 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현대차 사라 그랬어요. 문제 없습니다. 12만 3천, 4천, 여기 매수해도 문제 없어요. LG화학 추가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추가하세요. 문제 없습니다. 네이버. 잘 가고 있어요. 여기 사라 그랬어. 어저께. 여기서. 사자마자 가네. 삼성화재도 별 문제 없어요. 자, 어저께 자유님은 포트폴리오 추가했습니다. 다. 추가 잘 했다, 안 했다. 대충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솔직하게 이야기해도 상관없어요. 제 체면 안 상하니까. 지금, 손익 어떻게 돼요?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해주세요. 뭐 마이너스 1.5%다 뭐 이런 거 상관없어요. 저 체면 안국이니까 상관없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 제가 잘 더 잘 챙길 수 있어요. 이것도 타이밍 나왔습니다. 좀 눌리면 상관없어요. LG화학 제가 10% 정도 여기서 사고 추가해라 했는데 잘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봐야지. 삼성 바이오로직스 30분 봉상에서 이런 추세 기 때문에 추세가 좀 흔들리고 있어요. 근데 일봉으로 보면 박스권입니다. 여기와 여기 안에서 지금 있기 때문에 여기를 심하게 깨지 않으면 별 문제 없어요. 그럼 여기에서 반등 시도 넣으면 추가 매수 내려오면 추가 매수 할 의사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별 걱정 없습니다. 나중에 한번 지켜보죠. 위로 올라가 있는지 밑으로 좀 쳐졌는지 장담 못하겠어요 솔직히. 근데 지켜볼랍니다. 약간 수익 약간이 몇 프로입니까? 0. 몇 프로다 뭐 이런 거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정확하게 알고 싶으니까 올려주십시오. 포트폴리오 거의 다 갖고 있어요. 한 5개 갖고 있을 겁니다 아마. 현대차 매수했다. 안지영님은 돈 하나도 안 가 매수 하나도 안 하고 공부만 하고 계신다 했는데 10% 했습니다. 일단 됐고요. 그냥 공부하면서 천천히 들고 간다 생각하십시오.
원래 공부하더라도 너무 하나도 없으면 좀 그래요. 시장이 그렇게 엉망인 상황도 아니고 슬터날지도 모르는데 외국 애들 외국 애들 사기 시작했어요. 그럼 슬슬슬 같이 사면 되는 거예요. 자, 카프로. 아까 말씀드려야지. 카프로. 화학 관련 주로 알고 있어요. 카프로 전대 왜안 나와? 카프로. 화학 관련주 맞죠? 독보적인 점유율이 좀 있다고 알고 있어요. 요거는 예전에 많이 좀 해봤거든. 그러니까 상담을. 야, 근데 이게 얼마야? 7,800원이면 매수 시점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6월달에 했댔죠? 6월 15일. 자, 뭐 잘못된 것 같습니까? 자, 뭘 잘못된 것 같습니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오키님. 잘못된 거 있어, 분명히. 6월 15일이니까 7,800원. 우상향하는 거 해야 되는데, 우하향으로 꺾이고, 완전 매도해야 될 타이밍에 매수했습니다. 여기가 매수 타이밍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매도 타이밍이에요. 하락 추세 전환하고 난 다음에 60일, 240일에 강한 저항대를 받는 위치에 사니까 못 올라가는 거예요. 언제 해야 된다? 언제 해야 된다? 이렇게 하락 추세 돌파하고 똑같이 이야기해요. 똑같이. 틀린 거 있습니까? 앞에 이야기하는 거하고. 여기서 사야 된다고요. 추세, 상승 추세 정배열로 다 돌려낸 나중에 자동적으로 귀에 못이 박힐걸요? 여기 다 돌려내고 여기서 사야 된다고요. 이평선 정배열로 다 돌려내고. 정배열이라 함은 우상향이란 말이에요. 우상향. 그러면 올라가도 여기 빠져도 비빌 언덕이 생긴다고요. 지지권이 있기 때문에 이평선에 지지를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잘 가죠. 그죠? 그런데 첫 번째로는 여기가 깨지면 안 돼요. 깨지니까 강하게 밀리잖아요. 그죠? 여기에 두 번째 깨지면 안 되는 자리에서 한번 반등 나오다가 힘없이 밀렸어요. 추세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럼 안 좋아요. 쉽게 말하면. 여기 끝난 순간, 아,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이렇게 대박 밀리면 리바운드 정도 한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거 한번 노릴까. 나머지는 접근하면 안 되는 자리에서 들어갔다. 여기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 최근에 외국계 좀 매수는 들어오네요. 자, 그래서 바닥, 아, 권이라는 인식이 조금 있어 보이나. 크게 안심할 정도 아니고요. 시장 하락할 때 박살이 났습니다. 추세가 하락 추세니까.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6,500원 강한 저항인데 여기를 잘 뛰어넘어야 그 다음을 논할 수 있고요. 밑도 쳐져버리면 5,700원대 쳐져버리면 더 빠질 수도 있다. 그리고 여기 올라가더라도 7,500원 또 밀린다. 7,800원이 본인 매수가니까 7,800원 가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좀 필요하다. 적어도 한 달, 두달 이내에는 가기 힘들어 보이고, 왜? 하락하든 조정받았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 한두 달 안에는 좀 가기 힘들어 보이는데, 제 예상이에요, 그거는. 왜? 여기 가면 밀리고, 가면 밀리고 하다가 세게 가고 눌리주고 왔다 갔다 시간이 한두 달 걸린다고요. 자,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를 강하게 돌파해야 되고, 그러면 이평선 돌아냅니다. 거기는 지지를 반드시 해야 되고, 밀릴 때 조정 살짝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강하게 상승 시도 놔야만 반등 확실하게 나올 수 있고, 본인 매수가 근처까지 갈수 있습니다. 밑에 추세 깨버리면, 손절 하시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게제 생각입니다. 판단 본인이 하십시오. 0.2. 현금, 자유님, 현금 비중 이야기해보세요. 몇 프로 있는지. 자, 셀트리온, 삼행제 체크합니다. 여기 25만원과 28만 9만원 사이에 박스권이다. 여전히 그 생각 변함없습니다. 기관 예금이 좀 사들고 있어. 나쁘지 않아요. 박스권 하단으로 처지기보다는 박스권 상단 위에서 자꾸 상승하려고 자꾸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강하게 30만 인근까지 치고 이 상황처럼 30만까지 치고 갈때 빠르게 분봉 매매 대응 가능한 사람은 모르겠으나 사실 이런데 분봉 매매 할줄 아는 사람들은 샀다가 밀리면 뭐 던지고 이렇게 할수 있는데 그렇게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강하게 치고 갔다가 여기처럼 눌려주면 그때부터는 매수 시그널 넣으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전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HLB에 관심이 많아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자, 일본에 지금 셀트리온이 허주마 유방암 치료제 일본 출시한다 이런 뉴스 떴던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셀트리온과 공동으로 제작한 약품들 글로벌 마케팅 앤드 유통하는 회사잖아요. 그죠? 잘 알고 계시겠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유통 담당한다. 그렇게 뉴스 나온 거 봤습니다. 자, 팀원들이 올려주고 있습니다. 닥터K 방에 들어오시면 팀원들 지금 한 27명 있는데 각자가 주식을 잘하든 못하든 그걸 떠나서 자신이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강점이 있는 분야 분명히 있습니다. 전공 분야든 등등등 그 분야에 리포팅을 서로 자율적으로 담당하고 있어요. 그 의견들 다 취합하고 닥터K는 최종적으로 기술적 분석의 내용들을 제시하고 그럼 서로 시너지 있고 윈윈 다른 어느 유료 채팅방 사이트보다 아주 강력하다 자신감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공부 열심히 하면 초대합니다. 들어오고 싶으시면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반응이 없어요. 공부하는 분 안 계세요. 저는 답답할 거 없습니다. 자, 여기서 자 20일 잘 치지 않은 9만원대 안 깨는 거 잘 확인하시고 10만원대 강한 돌파 시도 넣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상승 추세 전환 논할 수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20일 반드시 지지해야 되고 밑에 깨면 안 된다. 강하게 8만까지 상승 시도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전고점 인근이 76,000원 인근에서 지금 좀 장을 받고 있는데 기관 내고 싹쓸이 들어오네요. 야, 이것은 공매도 때렸던 거 환매수 물량 상당히 있다 전 생각합니다.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아직까지 별 무리 없어요. 서서서서 사갈 겁니다. 50만원 53만원까지 보고 있어요. 여기 강하게 돌파했어. 이해되십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어느 정도 갈 수 있느냐 하면 이 정도 갈 수 있어. 목표치 나중에 정확하게 계산해 보세요. 53만 정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갈 수 있어 보인다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접근해 볼 겁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있고 HLB 호이야 호이야 아직 던지지 마세요. 아직 던질 필요 없어. 절반 잘 챙겨 먹고 절반 들고 있잖아. 그죠? 지우야 듣고 있냐 혹시? 지우 우리 지우 선수 닥터K 대표 선수가 닥터K방 대표 선수가 회계 전문가예요. 라이센스 있습니다. 5만원 사서 6만 7만 8만 9만원 다 추가 매수해서 7만 평균 단가 만들었는데 15만원대 못 팔아가지고 마음고생 많이 했답니다. 그쵸? 그런 마음고생 저하고 같이 있으면 그 고생은 안 할 겁니다. 왜? 저는 이런 거 보고 가만 지키고 있으라고 가만 들고 있으라고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팔아라고 쌩 난리를 치시면 치지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16% 빠졌고요. 몇 프로 빠진지 아세요? 22% 빠진데 가만 들고 있으라 한다고요? 팔아라고 안 팔면 난리 거품 물 겁니다. 안 파냐고? 환장했냐고? 미쳤냐고? 왜 지켜보냐고 쌩 난리를 칠 겁니다. 그런 것들이 셀트리온 관련된 주주들이 그냥 쭉 들어가고 싶은 그런 세력들은 싫을지 몰라도 그것이 과연 여러분들한테 해되는 건가 다시 한번 반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과연 여기서 아무런 시그널이 나왔는데 매도 시그널이 나왔는데 그냥 홀딩하세요. 아, 걱정 없어야 하는 게 과연 제대로 된 이야기인 것 같습니까? 저는 제 이야기 끝까지 할 겁니다. 암만 디스라고 암만 손가락 꼽아도 야 똑바로 이야기 좀 해줄래? 해도 제가 하는 이야기가 맞다는 제 나름대로 신조가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계속 그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나중에 시간 좀 지나면 아, 그 이야기가 맞았을 걸 하는 이야기가 조금씩 마음속에 와닿을 겁니다. 이런 거 놓치지 말자고요. 아무리 중장기 쭉 들고 가고 싶어도 이런 거는 패스해 그냥 모른 척 넘어가면 안 된다고요. 매도하고 다시 사 들어가야 돼. 매도하고 이런 데서 다시 사 들어가면 돼요. 오늘 다 수익 실현했다. 지우 있네. 반갑다 지우야. 내가 알기로는 오늘까지 휴가로 알고 있는데. 지우야 화이팅 일어나라. 대한민국 빠빠 빠빠
그 노래 참 좋아한다. 아, 근데 좀 갑자기 안 좋아지네. 창이 무너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아, 참. 왜? 콜 옵션 21억을 사잖아요. 그죠? 아, 안 틀리고 있잖아요. 콜 옵션 노려가면 빠진다 그랬습니다. 콜 옵션 사면 빠진다 그랬어요. 아, 진짜 여러분들, 그만큼 참고할 만한 지표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뭐, 이것저것 이야기 다 필요 없어요. 선물하고 옵션 현황 보면 거의 맞아떨어져요. 주식만 해봤던 전문가, 전 전문가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 강하게 못해요. 왠지 아세요? 돈으로 선물 옵션 안 깨져봤거든. 피눈물 안 흘려봤으면 몰라요, 이거를. 어떻게 흔들어 제끼면서 내돈 빼들어간지 모른다고요. 제가 돈 많이 뺏겨봤어요. 누구한테? 기관 외국인 형님들한테. 몰라요. 정말입니다. 주식만 해본 전문가들 몰라요. 이거 잘. 이로만 알지. 몸으로 안 떼어보면 모른다고요. 근데 큰 걱정은 없다고 했습니다. 왜? 외국인이 오늘 선물로 받쳐주네. 큰 문제 없어요. 일단은 이거 깨기보다는 출렁출렁 해도 위로 올라올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서 좀 흔들흔들 하면서 기습적인 월요일? 오늘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크게 밑으로 처지기보다는 그만 할 거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기습적으로 갭상승해 붕 띄우는 그 상황이 생기면, 그동안에 포트폴리오 적당하니 구축 못 해놨으면 못 따라가요. 계속 좀 해봐야지. HLB 팔았다 그랬고. 오늘 수익 실은 다 했다. 근데 HLB 오늘 다할 필요는 없는데, 솔직히. 아니, 포트도 너무 많으니까 또 쌈바 쪽으로 들어갔잖아. 그럼 상관없긴 해요. 뭐 적당히 먹고, 뭐 밑에 처지는 거 토해내기 싫고. 사실 오를 만큼 좀 올랐어. 조정권으로 한번 들어올 때 됐거든. 선제적인 차익 실현. 자, 뭐 베리 굿은 아니라도 굿 정도는 됩니다. 됐어요. 상관없어. 그렇다면 다 던졌다 했잖아. 쌈바 관심 가지세요. 쌈바 들어갔잖아요. 그죠? 일부 쌈바 적당하니 반등 시도 나오고 하면 적당히 실어 가세요. 그러면. 자, 그리고 그 뭡니까? 신라젠하고 이런 거 적당히 다 청산하세요. 이것도 더 올라가기보다 별로예요. 적당히 올만큼 왔어.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잖아. 뭐더라? 뭐더라 하나 있는데, 그지? 기억이 안 난다. 이 보면 있는데, 어쨌든 오케이. 뭐 무슨 말인지, 신라젠도 수익 실현 잘했어. 아, 좀 마음에 들라 그러는데, 매매 좀할줄 알아요. 보니까 투자금 규모도 제법 있고. 지우야, 강력한 라이벌 내가 영입했다. 정신 차려라, 알겠지? 자영업 하시니까 시간 많이 있을 때 많이 있을 거야. 너하고 비슷한 매매를 나중에 서로 충분한 경쟁 상대 내가 될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일단은. 이 와중에 바이오 3개 전부 플러스였습니다. 그죠? 신라젠도 수익 실현 이게 안 쉽거든 사실은 더 갈까 싶어가지고 쳐다보고 있다가 이런 거 엉뚱하나 실두들이 맞고 그 다음에도 안 파는 사람 많아요 솔직히 경험 많이 해봤어요 저도 이런 데서 혼돈해서 차익 실현했으면 잘했어 갭 상승해가지고 밀리잖아 매도 시그널이에요 닥터K가 말하는 주식 생초보 탈출 팁 호이야 봤다 안 봤다 공부했다 안 했다 안 했으면 반드시 하세요 주식 기초 강의 126회 그거부터 하세요 주식시장 초보 탈출 팁 10, 1부터 10까지 그거부터 공부하세요, 여러분들도. 그거부터 공부하시고, 나머지 차근차근 공부하세요. 호야도 공부한 거 하나도 없던데, 공부하고 댓글 남기세요. 안 그러면 챙기는 강도가 점점점 줄어들 겁니다. 여기 벗어나면 팔아야 된다, 선제적으로. 왜? 이격이 크기 때문에, 주식상 초 탈출 팁 수익을 극대화한다 팁 4입니다 볼린저 밴드도 삐져나왔다 팁 5예요
다시 올라간 거 상관없어.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포트폴리오 정리하겠댔어요, 본인도. 그러고 난 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적당히 들어가면 돼요. 아, 장이 좀 흔들흔들하니까 포트폴리오 좀 흔들리고 있는데 별 걱정 없어요. 뭐 5%씩 빠진 거 있어요, 여러분들. 0.3, 1% 이거 빠진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일상생활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변명이 아니라 맞잖아요. 현 LG화학 사라 그랬어요. 안 빠집니다, 여러분들. 아직 안 늦었어. LG화학 추가하고 싶으면 추가하세요. 추가 사람 추가하세요. 네이버 한번 보자 일단. 아, 네이버 약간 밀릴란다. 자, 여러분들. 네이버. 가지고 있는 거 절반 던지세요. 네이버 절반 던지세요. 네이버 절반 던지고, 여기 75, 74만 7천, 7천에서 75만 5천 사이에서 다시 반등 시도 나오면 다시 사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기서 여기 먹은 거 토해 안 내겠다고 여기까지 안 지켜본다고요. 3. 몇 프로 먹겠습니다. 3. 몇 프로 어제 기준으로 이게 전부 뿔었습니다. 챙기고 절반 다 말고 절반 챙기라 했습니다. 자유님 쪼라가 다 던지지 마세요. 절반만 던지고 어떻게 한다? 여기서 올라가는 건 패스. 더 들어갈 거고 여기 인근 오면 여기 네모 박스 안에 오면 다시 팔아먹은 거 절반 추가. 더 빨리 할 자신 있는 사람 여기 다 던지세요. 그리고 그거는 잘하는 사람입니다. 단타 매매 잘하는 사람 이야기예요. 일반적인 사람 다 던지지 마세요. 절반만. 절반만 던지고 홀딩입니다. 왜? 왔다 갔다 갈수 있거든요. 그거 놓치면 안 되니까. 밑으로 오면 다시 절반 사놓으라 했습니다. 여기 던지는 거. 그리고, 잠깐만. 수급 한만 확인하고. LG화재는 살수 있어요. 돌아서는 타이밍입니다. 삼성전자. 그냥 들어갈 겁니다. 현대차. 좀 기다리고. 일단, 아까 이야기했으니까. 자, 이거 봐야 돼, 이거. 삼성전자 별 문제 없고 별 문제 없어요. LG화학 외국계 두르고 있어요. 겁내지 마세요. LG화학 지금이라도 사세요. 걱정 없습니다. 양봉 쓰면서 반등 시도 나오고 있어요. 순환매 타이밍이라 했습니다. 화학주 오늘 타이밍이에요. 여기서 사세요. 안산 사람 있으면 사세요. 추가하세요. 추가 한 20%까지 추가하세요. 20%. 왜? 여기까지 올라간 거 먹어볼랍니다. 꼬르고 있었던 거거든. 저는 책임 못 져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20%까지 포트폴리오 추가. 삼성화재. 외국계 플러스 들어오네? 여기 적당하네. 잠깐만. 시장. 시장. 아이고, 콜더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걱정은 크게 안 돼요. 야, 그래서. 근데 선물 들어오고 있고. 잠깐만. 저 집에 갈 때, 아, 집에 갈 때다돼 갑니다. 이제 마무리할 겁니다. 삼성화재 적당히 추가. 적당히 추가. 별 걱정 없어. 지금 플러스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팔아라 그랬습니다. 절반. 그리고 밑으로 눌려주면 적당히 다시 사는다 그랬습니다. 현대차. 안 가지고 있는 사람 적당히 들어갈 수 있다. 외국계 매수 들어왔어요. 최근에 현대차 매수세 계속 들어와요. BMW 불라고 하면 반사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 팀에 또 중고차 딜러 있어요. BMW 전혀 거래 안 된다. 당연하지. 내라도 안 사겠다. 전혀 거래 안 된답니다. 신차는 사겠어요? 아이고, 저라도 안 사겠어요. 에쿠스나 제네시스 사지. 뭐 때문에 사겠습니까? 그 차를 불이 나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그러면 현대차가 반사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현대차 슬슬 사 들어갈 수 있는 모양이다. 조금 시간은 걸릴 수 있어요. 왜? 위에 이평선들 아직 돌아내기 전인데, 이건 저점 매수, 진짜 저점 매수로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평소에 이야기하던 모양하고 달라요. 저점, 그런데 삼중 바닥 정도 그리고 있는 모양입니다. 외국계 들어오고 있어. 같이 들어갑니다. 같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외국계 살짝 들어오고 있죠. 기관 외국인. 외국인 살짝 주춤하지만 이거 제가 보기에 위로 갈 가능성 높아. 지금 사세요. 많이 말고 살살 사들어가야 돼. 살살. 여기서 한번 사고 올라갔다가 눌림목 주면 돌아내면 한번더 사고. 카페 24 얼마예요? 그것까지만 하고 할게요. 자. 호야, 이름도 호야니까 말 편하게 합니다.
나이도 저하고 띠동갑이니까 제가 대표 선수급으로 키우고 싶은데 말 편하게 해도 된다 안 된다? 지우랑 대표 선수급으로 제가 찍었어요. 마음에 들어요. 성격도 쿨한 것 같아. 마음에 듭니다. 고향도 같아. 고향이 뭐 부산인지 아닌지 몰라도 앞으로 말 편하게 합니다. 호야. 왜? 호야 했습니까? 뭐가 이상하잖아. 라임이 안 맞아. 닥터케이 그래도 랩을 좋아하는데 호야우 호야우 이러고 난 다음에 뭐 했소? 이렇게 해야 좀 라임이 맞잖아. 그죠? 그러니까 편하게 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금 그 뭡니까? 아 뭐냐? 가지고 있던 거 바이오 3개 다 정리 어느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으니까 바이오 잘 고르고 집중적으로 컨트롤. 오케이? 삼성전자 가지고 있으니까 걱정 따윈 하지 말고 삼성전자 이건 그냥 중장비로 들고 가. 47,000원과 49,000원 그 이상도 노려보고 있으니까 다만 중간중간에 적당히 치고받곤 가능한데 야 근데 1.3% 빠진 건 좀 그렇긴 한데 상관없어요. 여기가 지지권이거든. 호야 지우야 니는 삼성전자 별로 안 신경 안 쓰니까 호야한테 이야기하는 거다. 그리고 니 휴가니까 일부러 이야기 안 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호야 여기 30분 2평선 다 돌려내고 지지권이거든. 알아서 적당히 더 사고 싶으면 더 사도 상관없다. 알아서 적당히 밑에 사놨잖아. 44,100원에 사놨으니까 물타기 아니고 불타기 더 올라갈 거 예상하기 때문에 어떻게? 자 43,500원에서 자 46,500원 대략 그럼 얼마 올랐어? 3,000원 올랐어. 여기서 올라가면 3,000원 올라가면 48,000원이고 여기서 올라가면 48,000원 여기서 올라가면 48,500원 대충 47,800원 보고 있다고. 그러면 여기서 안 밀리는 모습 보이면 적당히 추가. 오케이? 여기서 일단 지지할 가능성이 있어. 그리고 잠깐 밑으로 지수 흔드는 거고 여기서 아래 꼬리 달고 그 다음날 양봉 세우면 더 올라간다? 알아서 잘 판단. 지금 이거 바이오 알아서 적당히 던질 줄 아는 거 보면 분봉매매 흐름 적당히 파악하는 것 같으니까 여기서 올라가네 올라가네 사 적당히 너무 많이 말고 조금 추가. 그리고 집중 삼성 바이오로직스 반등 놓는다 반등 놓는다 집중. 이거 어느 순간 갑자기 3% 4% 날아간다. 닥터 K 촉이 좀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너무 믿진 마세요. 저도 틀릴 수 있어요. 근데 느낌이 오고 있어요. 느낌이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들 판단이고 모든 책임 본인 판단입니다. 기가 내고 쌍끌이 들어오네. 제 드래곤 이재용 제 드래곤 부회장이 이거 밀어보겠답니다. 아 밀겠다는데 빠지겠어요? 밀겠답니다. 숟가락 하나 얹었습니다. 야 시간 오버했는데 장 한번 체크할게요. 잠깐만 포트폴리오 한번 딱 더 보고 별 문제 없습니다. 양호 걱정 없어. 자 SK텔레콤 어저께 살 수 있다 그랬어요. 자 반등 타이밍이에요. 너무 오래 끌고 가지 말고 혹시 가지고 있는 분은 26만 4천원 정도에서 밀리면 차익 실현. S-OIL 돌아섰어요. 이거 여기서 들어갈 수 있었네. 아침에 못 봐서 그렇지 뭐 틀린 거 있어요? 강한 상승 눌림목 주고 양봉선에 이거 들어가자는 거예요. 지금 조금 늦었어. 지금 조금 늦었습니다. 눌림목 주면 한 번 더 주면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것도 외국인 사고 기관도 사네. 오늘 또 들어왔네. 여기 위에 있는 거 치고 나쁜 거 없어요. GS건설 쉬어가는 겁니다. 오늘 따라 들어가면 안 돼요. 눌림목 주고 46,000원대까지 눌림목 주면 밑으로 쳐져주면 그때 들어가는 거 별 상관없어. 자 건설주까지 추가하고 싶은 그 정도 여기 위에 다 딱 추가하면 돼. 카카오는 조금 한 하루 이틀 더 기다릴 겁니다. 자 네이버 적당하니 야 네이버 던지라 했습니다. 분명히 절반. 호야 네이버 있지 아마. 네이버 호야 네이버 있다 없다 있으면 1번 빨리 시간 없다. 지우 복귀하면 이야기한다. 너 프라브럼 했다 쿨하다. 지우도 없다 없으면 됐고 없으면 됐고 지금 포트폴리오 내가 생각해 좀 많으니까 가지고 있는 거 집중. 일단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다음 또 뭐 갖고 있더라? 그러고 한두 개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한 4개 이상 넘기지 말자. 4개 정도. 너무 많이 하면 헷갈려. 정신없어. 컨트롤 안 돼. 펠 놈만 가지고 딱 패면서 그 다음 놈 패고 그 다음 놈 패고 하면 된다. 카페 24 8월 1일날 매수했고 16만 120은 카페 24. 카페 24가 모양이 조금 훼손됐어요. 반등하긴 했는데 그죠? 틀린 거 없어요. 별로 강하게 살아있습니까? 이렇게 된다고요. 올라가도 밀린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근데 크게 걱정할 것까지는 아닌데 왜? 추세 이 길 안 깨져야 된다고요. 그런데 다행이에요. 뭐가 다행? 여기에서 튕겨가 내려간 게 대부분이에요. 뭐처럼? 뭐처럼? LG전자 어디 갔어? 이것처럼 여기서 깨지면 이렇게 튕겨가 박살나는 게 대부분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된다. 이해된 사람들 3번 눌러보세요. 240일 이런 게 깨지면 위로 헤딩했다가 박살나는 게 대부분이다고. 그럼 여기가 끝나는 거예요. 추세. 들어가면 안 돼. 그런데 카페 24는 조금 괜찮다 그랬잖아요. 왜? 워낙 강한 종목이에요. 이게 요새 조금 매수세가 그래서 그렇지 이거에서도 벌써 나타난다. 뭘 나타난다? 아직 죽긴 싫다는 게 나타나요. 왜? 120일이 깨지고 여기에서 밑으로 빠지는 게 정상적인 주가의 흐름인데 정대 양봉을 오히려 돌파해버리네. 6%. 이야, 안 죽겠어요. 안 죽겠어. 홀딩 더 가능합니다. 여기 안 깨면 더 좋고요. 여기 깨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 깨면 홀딩 더해서 17만원권까지도 반등 가능해 보입니다. 거기서 적당히 끊어내고 밑으로 눌림목 좀 다시 사고 팔고 오케이? 여기 다시 사고 여기 올라오면 또 팔고 또 여기 내려오면 또 다시 사고 그거 잘하기 쉽지 않은데 잘하기 시작하면 5% 먹을 거 11% 먹고 그래요. 그거 잘하는 게 우리 지우 선수입니다. 지우 선수가 다음주에 올지 안 올지 모르겠네. 지우야 다음주에 올 거야 안 올 거야 그것만 이야기해라. 아니면 시간이 더 필요하면 상관없어. 시간이 더 필요하다. 둘 중에 뭐야? 그거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잖아. 자 반등 나와요. 크게 밑으로 대박 깨진 않을 거라 그랬습니다. 약속은 지켜야죠. 멋진데? 야, 투톱 체제로 닥터K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계신 분들, 밑에란 게 딴 뜻 아니에요. 축구할 때 보면, 그 앞선에 공격수 두 명, 미드필더, 그 다음에 수비수가 개판으로 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린 팀이라 그랬어요. 공격수, 최전방 공격수 한 명 더 투입합니다. 제가 보기에 괜찮아요. 둘이 연인 같아요. 영혼의 대화를 나눈 사이? 내만 그런가? 사람 번호는 조금은 있습니다. 얄팍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얄팍하면 다 대번 알아요. 편하여. 빼먹을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빼먹을 거 빼먹고 알아서 손 틀겠다. 그런 사람들 제가 사람 관리 20년 이상 해봤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그쪽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뭐 뒤통수 맞는 경우도 있겠지만 지우는 아니다 일단 생각합니다. 멋져요 지우야. 호야님하고도 인사해라. 호야님이 형입니다. 37 새로운 공격수로 투입했다. 쿨해. 제가 왜 그런 줄 알아요? 이 호야님이 호야님이라니까 그렇다. 호야라고 하기로 했으니까. 호야가 내 때문에 600 꼬랐어요. 600 하나투어 자금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올라타는 거 보고 반등 나올 것 같아가지고 사 그랬거든. 혼자한테 지칭한 건 아니지만 지금처럼 방송할 때 그래 제법 깨졌어요. 근데 괜찮다고 그럽니다. 물론 썩으로 썰이겠지. 돈이 600이 깨진데. 그래서 제가 미안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케어하고 있는 중입니다. 삼성전자 사 해가지고 제법 4400 들어가가지고 이까지 올라갔으니까 얼마 올랐나 지금 한 여기 기준 1600원 올랐으니까 대략 3.5% 정도 올랐잖아. 그러면 4000에
4%, 뭐 3% 잡자. 많이 못 벌었네, 아직까지. 어쨌든, 케어하면서, 이런 거 케어하고, 삼바에서 들어가 먹고, 예를 들면,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손실 만회 시켜주면 되는 거지. 쿨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같이 한번 해보려고. 이거 사라 그랬어요. 삼성전자, 호야. 호야, 샀어, 안 샀어, 이거. 내가 사라 그랬다, 분명히. 빠졌나? 올라갔어. 죽어라 그랬다, 분명히. 하,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도. 이거, 47,000, 8,000원 눈에 어느 정도 보여요. 아, 가야 되는데, 오바다, 시간. 제가 예측 한 번 더 할게요. 지금 꼭 아니라도 둘 중에 하나 상황 나올 수 있다. 무슨 상황? 종가에 갑자기 부욱 들어올리거나 그 다음날 갭 상승 갑자기 부웅 들어서 시작하는 경우 있어 보인다. 밑으로 박살나기보다는 그런 상황 있어 보인다. 그러면 호야처럼 적당히 사들어간 애들은 그냥 위로 또 3% 4% 먹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선물을 별로 안 던져요, 외국인이. 그죠? 왜?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줄넘기 밑으로 깨고 싶어도 그래버리면 지금 뭡니까? 코스피에서 자꾸 매수 들어오고 있는데 시총 상위 종목이 흔들릴 거 아닙니까? 시총 상위 종목이 어떤 거? 닥터케이가 이렇게 항상 관심있게 보는 거, 여기 있는 거. 그 중에서 이렇게 뽑았댔습니다. 그러니까 추세가 비교적 괜찮아요. 이것들 모양 만들어가고 있는데 흔들어 해버리면 안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죽일 것 같으면 박살 내버리지. 죽일 것 같으면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죽이고 싶은 생각 없어 보인다니까요. 살살살살 사 들어가고 있다니까요. 어디서 여기 인근에서 살살살 사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밑으로 박살 낸다? 안 된다고요. 그래서 적당히 흔들흔들 하고 있는 겁니다. 적당히 흔들흔들. 이렇게만 해도 콜옵션 샀던 애도 손실이에요. 한번 볼까요? 손실이라고요. 자, 지금 뭘 기준으로 해야 되냐. 코스피 200, 293이니까 292.5. 이게 가까운 등가격이에요. 그러면 보통 두 칸 위에 200, 아, 밑이지. 그러니까 콜옵션 기준으로 여기지. 그러니까 여기 1.31 이 정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20% 17% 까진 거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흔들흔들 그냥 많이 안 해도 20% 이상 까졌어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풋은 20% 안 늘어나죠? 왜? 프리미엄 점점 까져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 하락보다 상승폭이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프리미엄이 여기 합해보면 올라가잖아요. 이해된다 안 된다? 이해된다. 7번 프리미엄은 자꾸 까져야 된다니까요. 무슨 프리미엄? 당첨에 대한 프리미엄. 옵션은 옵션은 기관 외국인들이 주로 팔아요. 야, 300 가겠냐? 지수 코스피 200 300 가겠냐? 걸고 싶으면 사. 난 복권 팔게. 알겠다. 한번 사보지. 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기. 그래, 샀잖아요. 300 안 가잖아요. 콜 같은 경우에 꽝. 내가 먹는 거예요. 복권 파는 사람이 먹는 거예요. 대부분 복권 파는 사람들이 많이 먹어요. 근데 왜 자꾸 사느냐? 복권 대박이 있잖아, 대박. 어느 순간 뭐 9.11 터지거나 그 정도 아니라도 300%씩 막 플러스 난다고요. 그거 노리고 들어오는 거 조지기 위해서 프리미엄 까진다고요. 왔다 갔다 많이 해요. 그리고 시간 가치 프리미엄이 까진다고요. 무슨 말인가 하면 당첨될 날이 많이 남아 있는 게 확률이 높습니까? 하루 남겨놓은 게 확률이 높습니까? 특히 멀리 있는 거일수록. 그러니까 자꾸 급하게 빠진다고요. 한 달에 한 번 있거든요. 두 번째 목요일 위에는 급격하게 빠져요. 나중에 여기 보십시오. 많이 빠지잖아, 그죠? 그래서 빠지는 폭보다 올라가는 폭 적습니다. 그러니까 사는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불리해요. 그러면 297.5 콜 한번 볼게요. 297.5 콜. 야, 진짜 퀄리티 있다 생각 안 하십니까? 빠졌어요 벌써. 오늘 19% 빠진 거 보이시죠? 자, 그런 상황이다. 누적으로 기관 외국인. 자,
외국이 누적 추위 이것만 딱 기준을 했을 때 상방 포지션이라고 어저께도 이야기했어요. 이것만 딱 볼 때, 그죠? 그러니까 포지션, 옵션 포지션, 선물 옵션 포지션도 별로 안 나빠요. 쫄 거 없다. 그러니까. 자,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적당히 잘 가고 있다. 걱정 없다. LG와 오늘의 반등 시도 나올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정확하게 떨어지고 있다. 추가 매수 해라 그랬다. 문제 없다. 얘기했습니다. 다음 순환매로 어저께 이야기했어. 오늘 말고 다음 순환매로 IT 살짝 쉬어주고 이거 들어갈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퍼펙트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인정하기 싫으면 어쩔 수 없고요.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중요 관전 포인트 외국계 선물 2200개보다 느리느냐 여부, 콜옵션 개인이 이거보다 빨리 줄여야 돼요. 이거 느리느냐 여부, 기관 외국인 지금 외국인이 거래소 코스닥에서 별로 패대기 치고 싶은 생각이 없어. 사고 싶은 생각이 더 많아. 플러스권으로 전환하는지 여부만 잘 체크하시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장중 스파다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안 누르시고 시청하고 계신다. 구독 눌러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알람 갈 겁니다. 종 모양 딸랑딸랑 나오게. 그렇게 모든 알림 수신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닥터K 방송 하루에 3번 4번 합니다. 생방송으로 하는 사람, 무료로, 특히 무료로 하는 사람, 우리나라에서 최장 시간, 최강이라고 자부심 가지고 있습니다. 지인들에게 SNS 추천하시면 같이 무료로 볼 수 있겠죠. 자, 광고 넣을 때 스킵하면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광고 좀 봐주시면 닥터K에게 도움되고, 공식적으로 후원 바라시면 채팅 옆에, 실시간 채팅 옆에 슈퍼챗 있습니다. 후원하시고 싶으시면 후원하셔도 돼요. 추천 방송 올려놓겠습니다. 나중에 장중 스팟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 네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